형님. 야,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또 영감을 줬구나. 그쵸, 그쵸, 그쵸.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저의 또 이제 멘토 그 같은 모티브 롤 모델, 네, 롤 모델 같은. 아니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직접 만나게 되잖아요. 그쵸.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남달랐거든요. TV로 박명수 형님을 막 너무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네. 만나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했지? 아, 막 코딱지 파고 막 야 야 무치 와 이게 너무 싫더라고. 아, 막 이게 환상이 확 깨지더라고. 근데 가수들은 안 깨질 것 같아. 왜냐하면 더 막 하지 않아. 알면 알수록 더 빛나고. 진짜 아 그리고 내가 김범수 형 노래 진짜 많이 들었는데. 네 실제로 딱 보니까. 실제로 이제 휴스키 끝나고 이제 같이 얘기도 좀 나누는데 그때 이렇게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와 근데 그때 딱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저기 형님 저 제가 저희 근데 죄송한데 저희 존댓말 할까요 반말 할까요? 되게 말투가 지금 이상해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했거든. 근데요 지금 반말하고 존댓말하고 되게 섞여 있어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이제 저한테 이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범수 형이 2.5집, 3.5집 이런 게 있어요. 점오. 제가 그 음반들을 다 들었거든요. 정말 광팬이었는데. 그때 감회가 되게 색달랐죠. 감회가 색달랐다. 네, 감회가 정말 색달랐죠. 아 그러면은 형님한테 형님 오늘 끝나고 한잔 하실까요? 그래갖고 가라오케 같은 데 가서 형님을 위해서 보고 싶다 뭐 딱 부르고 그런 거를 좀 했어요.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그 형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형들 이제 좀 발톱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먼저 다가가야 돼요. 원래 선배들은 다가와주는 후배를 좋아해요. 그쵸, 그쵸. 네. 되게 유명한 선배들일수록 안 다가오거든. 그쵸, 후배들이 그쵸, 그쵸.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포스트맨이면 다가가야죠. 다가가서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김범수 씨 노래 중에서는 혹시 우리 신지우 씨가 즐겨 부르는 노래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근데 정말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안다고요? 네, 정말 거의 웬만한 거는 되게 많이 알아요. 노래가 근데 너무 많아서 김범수 씨 노래가.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이 아니고 뭐가 있을까요? 범수 형님은 자 채팅창 올라오는 거 확인해 보세요 한번. 네. 끝사랑. 아 슬픔 활용법. 슬픔 활용법. 좋았죠. 또 뭐 보고 싶다는 너무 뭐. 그쵸, 그거는 국민적인 뭐 거의, 노래니까. 거의 뭐 애국가 네. 수준이고요. 네. 자. 바보 같은. 그러면은 요 노래방은 우리가 네. 또 풀로 시작하기엔 너무 목 상태가 그럴 네네. 수 있으니까 1절 모두만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신지우의 롤모델이었던 가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네. 신지우의 학창시절을 네. 그 노래방을 네. 달래주었던 김범수의 어떤 노래 갈까요? 어떤 거 할까요? 1절이라고 감안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픔 활용법? 슬픔 활용법. 슬픔 활용법 한번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잊은 듯이 슬픔 활용 낮은 듯이. 그건 뭡니까? 슬픔 활용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부를게요. 네. 반주가 작아가지고 아까 제가 귀때기로 왜 하나를 안 꽂아? 이게 편해서 듣는 사람 하나는 센 거 듣는 사람. 아 그래? 아 잊은 듯이 낮은 듯이 마음 잔잔하게 살아가다가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모래를 삼킨 듯이 가슴이 먹먹한 날이 있지. 창피하게 하늘을 보며 꾹 참아보다가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고개를 접어봐도 결국엔 너의 생각만 나면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못쓰게 된 나라고 바보처럼 너를
슬픔이 나를 멀리로 데려가 주길. 아이 좋습니다. 네. 야, 이 빵점. 예, 노래방 점수는 빵점이지만 네. 뭐. 오우 야. 아니 근데 진짜 이 본인이 좋아했던 18번 노래라 그런지 어울리고 네. 진짜 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야, 이 끝도 없네. 뭐 하루 해주세요. 보고 싶다 해주세요. 뭐 끝사랑 해주세요. 남자한테 반해도 되나요? 야, 엄청 올라오네요. 진짜로 좋아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노래 좋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포스트맨 검색해 주시면 참 좋고요. 우리 포스트맨 신지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다른 뭐 가수와의 비교 뭐 이런 채팅이 간혹 올라오곤 하는데요. 그런 것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포스트맨과의 시간이니까. 저는 비교 대상이 안 돼서. 예. 네. 또 왜 또 겸손하고?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네. 아니 본인 생각에 본인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가창력이랄까? 7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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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가수 중에 90점이 넘는 혹은 진짜 100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사실 그분들이 네. 결국에는 이제 제가 제일 존경 좋아하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박효신 선배 네, 뭐 브라운 아이드 걸스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 브라운 아이드 소울. 그렇지. 아 걸스도 노래 잘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 분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 네. 아 근데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브라운 아이즈가 만든 그룹 맞습니까? 같은 회사 그 내가 스튜디오인가 그 아니요 달라요. 근데 어떻게 근데 이름을 쓰겠다고 허락을 맡았다고 아~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포스트맨도 만약에 허락 맞으면 뭐 포스트 걸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포스트 워맨. 아 포스트 웨맨. 네. 웨맨. 그럴 수도 네. 있겠구나. 웨맨. 네. 죄송합니다. 아 오늘 죄송한 일 많이 하네. 너 한 번만 더 사과. 사과 좀 그만해. 아 근데 이렇게 오늘 있니? 있구나. 없어 없어. 내 물 가져올게. 그래? 놀고 있어. 고마워. 놀아 놀아. 네. 여러분 그 제가 그 사실 그 다음 주에 녹음이 있어가지고요. 긴장을 해서 되게 연습을 많이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저희 포스트맨 저희 그 최근에 OST도 나왔으니까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저희 눈물이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저는 기타로 안 하고요. 저는 피아노로 합니다. 아 너 피아노 잘 치니? 아니 잘 치는 건 아니고 OST는 빛나거나 미치거나 저희 참여했어요. 포스트맨 그거 많이 들어주세요. 눈물이나 그 여러분 저희 포스트맨 그 멜론 들어가셔서 저희 포스트맨 그 앨범에 이렇게 댓글이나 이렇게 리뷰 같은 것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이렇게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에 저희 그 팬페이지가 있어요. 팬페이지가 있고 그 저희 네이버에 얼마 전에 팬카페를 개설을 했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개설을 해가지고요. 네, 뭐 되게 저조합니다 회원수가. 저희가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좋은 앨범으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 자, 좋습니다. 네. 자, 포스트맨과 함께하는 시간이기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코너 속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포스트맨에게 정말 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은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형, 어떻게 하면 형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나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신지우의 노래교실 빠밤. 이거 나중에 편집에 넣을 거야. 자막이랑. 진짜? 신지우의 노래 교실이죠. 신지우의 노래 교실. 오케이 좋았어. 좀 기본적으로 좀만 좀 알려줘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남성들한테 노래하기 전에 뭐 이 정도는 하고 해라, 뭐 물을 좀 먹어라, 뭐 우선 팁부터 해서 발성법 좀 알려주세요. 우선 노래를 많이 들으면 됩니다. 아이 그건 당연하지. 아 근데 정말로 그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이렇게 그 저는 음악을 되게 크게 들어요. 아 음악을, 크게 들어라. 예, 네, 그러니까 크게 들으란 말이 아니고 그 음악을 크게 듣는 이유가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그 숨소리라든가 그런 어떤 특성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카피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듣다 보면 이상하게 나얼 형은 이렇게 노래하다가 뭐 약속들을 막 이런 걸 해요. 이런 소리를 막 내요. 그런 거를 이제 좀 흉내를 내고 잘 들어보면 그 소리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되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모창을 좀 하는 것도 노래를 잘하기 위한 어떤 좀 모창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많이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 히든싱어 나오는 사람도 보면 노래 헛벌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나도 히든싱어 나가면 잘할 자신 있는데. 박효신 씨 히든싱어 편이면 한번 나갈. 근데 나가면 안 되지 기존 가수인데. 아니요, 많이들 나가요. 아, 그랬나? 네,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이벤트성으로 하는. 아, 맞아. 그 임창정 편에 맞다. 허각 씨 나왔었다. 네. 어. 그리고 그 휘성 형 할 때도 이제 그 케이윌 형 나왔었고. 야, 근데 박효신 씨가 워낙 뭐 나가수도 안 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나도 그 휘성 형 할 때 한번 나갔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휘성 씨 못 하잖아요. 아, 좀 합니까? 아, 약간 합니다. 어, 너와 결혼까지 그 한번 부탁해 봐도 됩니까? 좋습니다. 아, 이거 잘 안 되는데. 아, 해 봐요, 한번. 휘성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죄송합니다. 아니야, 잘했어. 괜찮아? 아니 반응이 좋아. 그래? 왜 네가 계속 죄송하다고 그래. 같은 방에서 매일 같이 자고 깨면. 오, 느낌 있어. 그래? 어, 아니, 반응 거야?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요. 아니 1등까지 못 가더라도 허인하상 4등 정도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포스트 메신지우입니다 이 정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예. 그래, 그거 말고 자 노래를 많이 들어라.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와닿지 않는 게 UFC 많이 본다고 싸움 잘하나요? EPL 많이 본다고 축구 잘해? 어, 이거 말고 더 와닿는 거. 뭐 이렇게 뭐 어!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좀 알려 줘 봐요. 나 그거 뭐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아이 명기형. 그 유료 결제했는데. 아, 근데 정말로 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제가 노래를 그 이제 제가 잘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노래를 못 배웠어요. 제가 아까 데뷔를 하고 나서 노래를 몇 번 짧게 배워보긴 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노래를 많이 듣고 많이 부르는 건데 아 팁을 하나 주자면 팁을 하나 주자면 목이 그러니까 아프면 노래를 하면 안 돼요. 목이 아프면 노래를 네.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근육이 아픈데 그러니까 성대도 근육이거든요. 근데 근육이 아픈데 근육을 계속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목이 나중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목이 아플 땐 노래를 하지 말라. 그렇죠. 목이 아플 땐 노래를 하지 마시고 네. 뭐 팁을 드리자면 음식은 뭐 가지 먹으면 안 되고. 가지 먹으면 안 돼요? 네. 녹차 왜? 먹으면 안 되고. 어? 나 녹차 페인인데 왜 왜? 그 녹차가 목의 수분을 다 뺏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발성법은 녹차 먹으면 안 되는 거. 우선은 그냥 녹차를 먹지 말아야겠구만. 아, 질러요 그냥 지르다 보면 돼요.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론적으로 뭔가 하죠. 진짜 방법. 아니면 무슨 델다녹 한번 네. 불러봐라 해놓고 네. 뭐 잡아줄 수는 있지만 이게 그쵸, 이론적으로는 그쵸, 참 그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실기로서 네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씨, 네. 자 어떤 노래로 가볼까요? 그다음은 아 그러면 뭐 준비해온 MR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노래방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가사가 네. 보여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노래 하나 할게요. 그럼 야생화요? 아니요 아니요. 어. 아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급한황을 자꾸. 아 왜 야생화? 나는... 야생화 별로 안 높지 않나? 야생화 하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야생화에 성공하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노래를 해도 뭐 그렇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 야생화는 노래방에서밖에 몇 번 안 불러봐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야생화로 가는 걸로 하고. 내가 녹화 버튼을 끌게. 아니 아니야. 어? 우선은 잠깐만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줘. 그래? 우선은 3초? 저거 아니 저거 딴 거. 나 어, 알았어. 어. 듣고 싶어 하는 거 있어. 알았어. 불러주려고. 알았어. 뭐야? 사랑에 빠지고 싶다. 누구 노래예요? 아 저기 MR에 있습니다. 아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 있잖아. 김그 김조한 형님. 너무 외롭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오늘 또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자 우리 포스트맨 신지우씨가 부릅니다. 네이버에서 포스트맨 많이 검색해주시고요. 김주환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Let's go party tonight.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내게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나 이렇게 외롭니. 김조한의 이 노래가 이제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를 해주셨습니다. 좀 쉬어요 이제. 너무 많이 시켜서 노래를 할수록 시청자 수는 물론 폭발해서 참 좋긴 하지만 그 반주가 작아서 네. 노래 잘 못하겠어요. 여기 분들도 여기 보다가 보니까 MR이 너무 작다 그래서 MR 더 키워드릴까요? MR을 키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라이브는 오늘도 100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쉬워서 다음에 한번 또 나와야 될 것 같아. 아 매일 나와요 그냥. 어디 살아? 자리 있니? 나랑 소주 먹자. 여기 자리 있니? 아니 쪽잠인데. 이거 뭐야 별풍선 오면 뭐. 아니 무슨 별풍선에 집착해. 나 이거 얼마나 번다고. 얼마 못 벌어 나. 뭐 달라 그랬어. 그냥 배에서 그냥. 그래. 편의점에서 소주 하나 사서 그냥 먹고. 내가 오늘 살게. 내가 오늘 술 살게. 그래. 야 이건 뭐예요? 동대문에서 밀리오레에서 공연한 것도 보신다는 분도 있고요. 자 네이버 포스트맨 검색하시고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가입. 야 우리 랜드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고. 네. 저희 그 팬카페랑 저희 페이스북 팬페이지도 좋아요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노래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저요? 평생 하겠죠? 살아가면서? 우선 저는 이제 나중에 뭐 노래만 할 게 아니고 프로듀서도 하고 그치 작곡도 하고. 내가 봤을 땐 지우 씨는 연예인의 삶보단 진짜 그냥 뮤지션의 삶으로. 네, 전 그게 좋습니다. 근데 생긴 게 약간 비주얼이 이제 흔히 보는 이제 아이돌 비주얼이고 막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돌 가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섭외를 받을 그러니까 섭외를 받아본 적은 있어요. 어디 뭐 우리가 혹시 알만한 회사입니까? 큰 회사에서. 그 이니셜만? 아니 뭐 YG도 있고 SM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이거 그냥 있어 보이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게 SM은 어떻게 하다가 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 네.
이제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회사 그때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지금처럼 오디션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없었죠 그때는. 다 비공개 오디션. 그때는 다 이제 캐스팅 매니저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캐스팅 매니저들이 이제 명함 줘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그때 고3 때가 이제 보아 씨가 걸스워탐 됐을 때예요 그때.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고2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라드 하는 회사에서 이제 캐스팅이 돼가지고요. 원래 맨 처음은 이제 거기 깡통 사장님 계시는. 아 켄. 켄. 아 먼데이 키즈. 네 이제. 어머. 먼데이 퀴즈를 제가 이제 할 뻔 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회사를 다시 갔었는데. 아 원래 먼데이 퀴즈가 될 뻔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회사를 가서 이제 사장님이 계약을 하자고 하셨었는데 그 이제 제가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좀 반대를 하셔가지고. 부모님이 또 원래 음악을 하셔서 네네네. 더욱더. 근데 이제 좀 반대를 하셔가지고요. 이제 나이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쵸.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보컬 쪽으로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좀 약간 다른 이왕 음악을 할 거면은 좀 더 되게 대중적인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보컬도 대중인데 어떤 대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 씨가 어쨌든 아이돌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약간 보컬 느낌도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게 오히려 좋다 이런 건데 너무 이제 막 좀 약간 비주류로 가지 말고 기양할 거면 주류로 가서 그쵸. 대한민국 흔들어라. 아, 아버님께서도 한번 흔드셨잖아요. 인간극장 OST로. 예. 아버님께서 여러분들 그 이 음악 만드시는 음악 감독님입니다. 이 음악이 어디냐? 요거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요거 만드신 분이에요. 요거. 예. 요거 들려드리면 요거 만드신 분. 원래 이거 틀 때마다 저작권 그 원래 그거예요. 원래 내줘야 되는데 7초 이상 안 틀면 돼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지금 7초 틀었잖아요. 아... 예, 나 잡아가려고? 아니야. 어, 그래. 끝까지 틀어도 돼 이건. 아니 요것도 숨겨왔던 요것도 원래 저작권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숨겨왔던 나의 보통 한 요 정도 하고 듣고 마니까 그 클래식카의 그 알렉스 씨가 얘기한 거 들었어요. 보통 어느 정도 마디까지 나와줘야지 이게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에 뭐 러브콜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드라마라든지 영화 OST 뭐 이런 쪽에서. 아, 네. 네 이제 이게 근데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대표님이 이제 뭐 알아서 해주시는 대로 이제 저는 하면 되는 거니까. 대표님한테 약간 불만 같은 게 있어 보입니다 말투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그 원하시는 왜 거. 그래요 갑자기. 아니 그 혹시 원하는 거는 대표님이 올해는 나한테 좀 요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우선 저희 포스맨 올해 콘서트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콘서트를? 네 저희 콘서트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콘서트 뭐 사실 소극장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아 그쵸. 아니 그니까 우선은 이제 저는 뭐 한 분이 오셔도 되니까 이제 앞에 이제 관중을 이제 모시고 이제 노래를 하고 싶은 거죠. 아 그래요? 네. 콘서트 단독 콘서트가 아직 없었었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되게 안 맞았었어요. 아, 막 또... 형도 군대도 가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시기가 너무 안 맞아서 그래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 포스트맨 하면은 이제 한번 사전 MC로 좀 한번 괜찮아요. 모든 그 가수들 그 사전 MC가 있습니다. 그쵸. 예, MC 띵동형도 하고 있고 저 한번 해주시면. 그분 되게 옛날에 봤었는데. 재밌어요 그분... 그 형도. 예. 그래요? 제가 6에 가겠습니다. 서울 6 지방 10 DC 안 됩니다. 연예인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고음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음역대가 낮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러는데 진짜 이거는 모든 남자들의 고민이에요. 고음 불어. 그거는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골격 생긴 게 다 다르고 골격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좀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안 되는 고음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 근데 남자는 고음이거든. 아니 남자는 뭐야? 아니지. 아니 근데 노래 자체가 좋다는 노래들은 다 고음이야. 아니요. 바람기억, 보고 싶다.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바람기억과 보고 싶다의 음은 좀 되게 많이 차이가 나. 그래요? 아니 봐봐 여자들이 꼭 그러잖아요. 남자가 무슨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포맨의 고백이요. 겁니 높아 그거. 못해나. 그래? 안 아, 네 기준에 낮지. 우리 기준엔 너무 높아요. 포맨 노래 뭐 그런 거 너무 힘듭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천년의 사랑 부르고 싶다고. 천년. 얘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모창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 너 방광규 내가 천년의 사랑 부를 수 있어. 어떻게 불러 그걸 원키로. 너무 한번 해볼까? 에이 목상해.
이대로. 그건 힙합 김자훈식. 아니 아니. 그래? 네. 야, 하다가 야, 하다가 좀 약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 안 될 것 같은 말에 내가 꺼줄게. 안, 아 이거 원래 예정이 없는 건데. 아. 안 돼,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이건 안 돼. 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래? 이거, 어, 이건 대한민국의 열렬덜병밖에 못 부르는 노래인데. 이거. 그래? 어. 그런 얘기 들으면 내 또 성격이 또 오기가 또 세가지고. 네가 뭐 열하나 아홉 번째 가면서 대보던지 이건 안 돼. 어. 이거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야. 박완규 형님도 지금 원키로 힘들다는데 뭐. 아 이게 되려고 이게 안 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반주 좀 크게 줘. 반주 좀. 너무 안 들려. 이렇게 다 켰어요 다. 안녕하세요, 방학입니다. 이건 죽, 이거 할아버지 같은데? 바보, 바보 같아, 바보. 바보? 이제, 안 되네.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로 네 목소리로 해봐. 나로? 어, 내가 너로 해봐. 너로 해봐. 내 마지막 소원은 하늘이 끝내 물은 척 져버린데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너 가슴속에 태울 테니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의 널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 그래 이거야. 86점. 어 더. 야 앉아서 해도 이 정도면 대박인 거지. 아 힘들다. 어우 땀난다. 아 이제 쉬어. 진짜 쉬어. 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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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우리 지우씨 너무 죄송합니다. 야 앉아서 아 우리 100점들이 막 터지고 있고요. 마이크가 막 찢어질 정도의 성량입니다. 이거 지금 게인을 많이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야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마이크는 더 낮추면 되는데 여러분들 좀만 이해해 주시고. 예 좋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죄송합니다. 어 아 왜 또 죄송한데 뭐가 죄송해요. 잘했는데. 네? 아유, 예. 그러면 한 곡 쉬는 동안 네. 내가 하나를 부를 테니까 나 화장실 좀 갔다 왔다. 아 그래 그래 갔다 와. 화장실. 야 쉬자 쉬자. 오히려 근데 이게 나 내가 봤을 때 이슈성도 있고. 어. 화장실 갔다 올게. 어 어. 그 문 닫아야 돼. 어. 똥 싸러 가나? 사람이 빠지나?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응? Don't cry. 알았어. 아이, Don't cry. 화개장터? 아이, Don't cry 한번 해보자. 갑자기 들어오면 졸라 쪽팔리는 거 아니야? 씨.
때까지 우리의 사랑을 볼 수 없을 테니 울지 말아요. 이제야 나는 알겠으니 나 사랑하던 그대는 이미 없다는 걸. So you don't cry for me. 세월 지나고 난 변하지 않아. And do I cry for you? 이 밤 지나면 이젠 아우, 아 이 병아리, 아유 얼 빨개져. 여러분들 담배 끊으십시오. 아, 뒤질 뻔했습니다. 아, 너 없을 때 하다가 죽을 뻔했어. 아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불렀는데. 야 너랑 나랑 나이가 같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좋아 아는 노래가. 야 그런 거 하나 하면 안 되나? 뭐? 우리 간단하게 놀면서 하게. 뭐 어떤 거? 뭐 그런 거 없냐? 남자들이 하는데 막 나는 랩하고 너는 노래하고 막 그런 노래 없냐?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막 옴무 이런 거 있잖아. 아 옴무는 랩이 없구나. 뭐 있을까? 2PM? 뭐? 2PM? 2PM? 응. 그래. 뭐 있지? 2PM 노래를 네가 알아? 아니면 너 발랐 어 뭐야 지금 뭐 나와 아 그거 바이브의 어. I promise you. 아 그 랩이 아 그건가? 어. 알았어. 바이브가 영어지? 어 그치. 어. 아, 아, 한글로지. 한글로 잘 됐다. 어. 어 그랬어. Promise you. 응. 오케이 간다. 예. Yeah. 재밌다. 이제 놀자. 이제 분위기 약간 그래. 노는 분위기다. 약속. 치유한 쿠나 노래 먼저 하게 먼저 노래 먼저 힘들겠지 예전처럼 우리 다시 만날까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그댄 지금 어디에 Yeah, yo. 좋아 네 멋대로 떠나 지난 날 속의 기억을 지워줄게 함께 잊어줄게 잘 살아볼게 잊어볼게 믿거나 말거나 사랑이란 언제나 죽거나 받거나 사라지는 거잖아 환한 미소로 내게 다가왔던 그때는 어디야 나도 안 어디야 I promise you I promise you 난 너를 잊어갈게 I can love with you I can love with you Oh no 이제는 기억에 사라질게 나 랩이야? 딴 거? 오. 야 재밌다 재밌다 반응 재밌어? 좋다 어, 야, 네가 해주니까 내가 산다 야 지우야 뭐하지? 어어 많아 많아 시청자들 시키는 거 막 하면 돼 이거 할까? 프라이머리? 어 프라이머리 좋아하지 뭐 시츄루? 뭐 저기 뭐 할까 뭐 내 아는 잔이? 아, 그건 잘 모르고 시츄루 시스루? 시스루 알아? 시스루 알긴 알지 잘은 모르는데 근데 그 어떻게 하지? 근데 노래가 짧잖아 그게 뭐 그냥 1절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아 너 벌써 1년 아니? 알지 랩 버전 내가 랩을 할 테니까 네가 벌써 1년을 해주면 돼 어 먼저 하면 찌쭈로 하고
찌질로. 자이언트 양념. Party time. 안 사람 뻔해 지루해. 앉아있기만 해 바텐더. 아, 뭘 마셔야 해 그래 그것도 줘. Cause it's rare. 음악. Oh. 난데 그래도 난 여전히 앞댄. 야 넌 하지마. 너 욕먹을 수 있어. 술을 마셔 그냥 색깔이 맘에 들더. 아 골랐어 그때 너 봤어. 빨간 색 빨간 립스틱. That's a point. 넌 저기 서서 떠들고 있는 멍청한 여자와는 달라. 달라? I fit to you. 레비안 너나 넌 볼 듯 보이지 않아. 예 안타감 맘에 셔다만 봤네.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그럼 프리스타일 랩 해줘 여기서. 프리스타일? 어 예. 예. 요즘엔 별풍선이 잘 안 터져. 왜 이래 나 비속이 왔나봐. 호구야 한 잔 독하게 싸봐. 여기 크레딧 카드 줄게. 친구들에게 별풍선을 싹 다 돌려줘봐봐. 헤이헤이 한도처가 그냥 풍 좀 땡기다가 방종하고 싶어. 엉뚱한 여자 글 쓰잖아. 도망가고 싶어. 적당히 기 좀 뿌리다가 가래 밤새는 건 좀 무리잖아. 친구 눈비에서 몰래 나가다가 얼굴 걸렸어. 그때 지 봤어. 빨간 립스틱 That's a point. 넌 저기 서서 떠들 있는 멍청한 여자들과는 달라. 달라 달라. 아 대충 내가 했습니다. 요 브로 요. 아 근데 내가 원래 이런 노래가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리드미컬한 게 약간 좀 그러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편곡을 하면 또 어울릴 거야. 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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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 되는데 빠르다. 이서 하지마. 넌 하지마. 난 해도 돼. 그쪽 팬들이 또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아, 넌 근데 나 진짜 팬이라서 그래. 혹시라도 하지마.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팝송을 하나 부를게요. 팝송 좋다. 팝송 어떤 거 어떤 거? 팝송 MR 틀어주세요. 탐포드야. MR 아 MR이야 MR 팝송. 야 이거 어느 영화에 나왔던 거야? Begin Again. 아 Begin Again. 응.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영화인데 어떻게 하냐? 괜찮아. 괜찮아? 야, 이렇게 흘러 넘어가도 이제 이거 보여? 이거 다 보여? 이거 조금만 늘려줘. 얘들 커줄게. 응. 이게 Begin Again에 나왔던 Last Stage. 아 이거 영화. Last Stage. 영화인데. 알았어. MR 크게 해주세요. 네. 약간 락커 스타일로. 네. 자, 다시 가게 다시. 이거 좀 올려주세요. 예스. Please don't see. Just a kid of them, it been and get up. 다시.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시 와요, 다시. 제가 막, 죄송해요, 제가 요새, 네. 제가 1월 공부했던 영어가 헷갈리네요. 네. 다시 갈게요. Please, don't see. Just a broken up between the fantasies. Please see me reaching out for someone I can't see. Take my hand, let's see where we'll wake up tomorrow. Best way, friend, sometimes I just don't wanna stay. I'll be thank you, dimming that your kiss yellow. So let's get drunk on our
You're the way the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zy on the world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our stars Try to ride on the Just a speck of dust within the galaxy Woe is me When the captain tell me I love you Don't you tell it of his memory You swallow Yesterday I saw a wild kiss on Days. Maybe we'll find a brand new ending Where we did sing it out Teasing God Tell us the reason Raise the way the other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mbs the other love Searching for meaning Or are we all our stars Trying to ride up the dark Ooh, I know you are the choir I know how you commanded Yeah, come on Say, oh yeah, God, give us the reason, use the ways under you,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dy under love, searching for meaning, or are we all our stars? Try to ride, oh, ride up this star I thought I saw you on the choir Ooh, I thought I heard you commanding Oh, come on, here, yeah. oh I thought I heard you on the choir But are we all our stars? Try to ride up the star Are we all our stars? Try to ride up the star 우리 포스트맨 신지우 씨의 노래였고요. 와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이 노래가 이제 그 Begin Again의 OST가 됐었던 노래죠. 네. Lost Stars Will Be Rising 노래인데 야 그리고 되게 유명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왜 나가수의 청중 평가단을 빼놓을 수 없듯이 네. 아프리카 음악 방송에서 정말 그 전부 그 고품격 음악을 네네네. 많이 듣는 분이세요. 네네네. 삼조고님 100개 감사드리고 차오벨라라는 분인데 네. 예, 들을 줄 아는 분이라는 거죠. 저분이 또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다시 할 걸 그랬네. 아유, 막상 뭐. 아니요. 아, 이게 제가 네. 그 영어를 좀 하네요. 아니요. 예, 이게 예. 연습할 때는 좀 되는데 또 이게 제가 선글라스 끼고 또 하니까 이게 또 선글라스 좀 닦아라구나 좀 최구나 좀 쓸 일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비싼 건데 그래, 나도 좋아하는 브랜드야. 선물 받은 건데 쓸 일이 없어서. 야 근데 같은 선글라스인데 네가 쓰니까 조금 내가 쓰면 이제 중국 부호 같다라는 뭐 중국 만두 가게 저기 체인점 해가지고 대박난 아저씨 있잖아. 너가 쓰니까 그렇구나. 너 이건 요건 또 비싼 선글라스인데. 요거 한번 네가 써볼래? 요거는 약간 요즘 스타일인데. 아니 그게 그렇게 커요? 좋다. 너 이거는 못 이길 거. 너 이거 소화하면 대박이고. 아, 나 그 대신. 요거는 야, 요건 원빈 형도 힘들어. 야, 한번 가보자. 가봐. 차오벨라니 고맙고요. 아야, 야, 괜찮아. 좀 어울리네. 너 약간 그 벌처 타고 있는 애 같은데.
이거 약간 철수의 미에 그 남자가 누구지 내게 말해. 철이야 철이야 잡아 봐. 철이야 미에 철수는 아, 철수, 세정치 얘기 네, 아니 철수. 아니야 아 우리 후보님도 첫 참석이 우리 열혈 팬이셔. 아 그렇구나. 나한테 월급 주시는 분이야. 어 그렇구나. 포스트맨 포스트맨 검색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야 갈수록 시청자가 쭉쭉쭉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너 노래할 때 이거 페북 스타감이다. 페북에서 이슈 될 거다 해서 채팅창에서 다 와 나 페북 탄다 페북 탄다 막. 아 진짜? 근데 아 진짜 근데 너무 노래를 오늘 너무 못해서 아 이제 그만하자. 아 진짜 중요하다. 아, 뭐 사과 충이야 진짜 소리 충이야 진짜 뭐. 진짜 진짜로. 예. 네. 아 제가 다 제가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그 저희 뭐 최근 씨 그 뭐 거기 팬 페이지건 뭐 그런 데나 아니면 저희 카페나 저희 팬 페이지에다가 다음에 제가 만약에 또 최근에 나오게 된다면 이제 어떤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 거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어제 급하게 여기 이제 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사 정리를 안 해가지고요. 그렇지 그렇지. 네, 눈 한번 감았다가 뜨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틀었습니다. 죄송. 그럼 네이버에서 포스트맨 검색하고 팬페이지 가입 많이 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보니까 이제 100명 벌써 뭐 돌파했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어, 빨리 해가지고 거기로 많이 해주시면 다음에 나올 때는 고도른 노래들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늦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힘드시죠? 이제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내일 금요일인데? 저희는 요일 따위 필요 없습니다. 아 진짜. 아프리카 시청자에게 불금이란 뭐. 네. 이거 지금 롤하면서 이제 보는 듣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저희 방송은 롤과는 조금 많이 차별화돼 있습니다. 아... 예, 저희 방송은 주로 3, 40대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아... 2, 30대 면서 예, 롤을 잘 몰라요. 왜 신초를 못 가고 끝내려고? 아니 아니. 그럼 노래 그럼 몇 개 더 할게요. 그러면 몇 개 더 저희 OST 나온 거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1절만. 이번에 나온 거 아까부터 어떤 분이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한 잠깐 짧게 1절만 들려드릴게요. 어떤 걸로 할까? 어떤 걸요? 그리워 그리워하다. 그리워 그리워하다. 요 네. 가사 틀어드립니까? 아 틀어주세요. 네. 저희가 라이브를 안 해가지고요. 예, 지금 가사를 몰라가지고 요 한번 갈게요. 좋다. 네. 빛나거나 미치거나 드라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꾸 눈을 아른거려서 눈을 감아봐도 그대 떠올라서 오늘도 그대의 뒤에서 또 바람만 보다가 끝내 돌아서곤 해. 밤하늘 달빛 비추고 별들은 그대 얼굴을 그리며 이토록 그리워져요. 너를 사랑해 내 가슴 수천 번 외쳐도 듣지 못하는 그댄 모르셨죠. 나를 그리워 그리워하다가 나는 잠도 못 들어 한순간도 잊을 수 없어서 나 그대 네, 이런 노래입니다. 여기 이제 드라마도 잘 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아까 보니까 뭐 개봉아 나오고 드라마 속 캐릭터를 아, 예,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요게 포스트맨이 좀 더 일찍 잘 됐으면은 그 지금 이게 장혁씨 드라마니까 몇 년 전이면 추노블로 불러냈네. 낙인 이런 거 불러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어, 아니 어차피 낙인은 말이지 나 오늘 다 뽑아 먹어야지. 얘 예, 오늘 내가 오늘 아주 쪽쪽 빨아 먹어야지 아주. 이게 왜냐면 낙인은 딱 요 앞 부분만 부르면 끝이거든. 맞아 맞아 맞아. 어, 요거 어차피 뭐 금방 끝나 요거. 아 나 하라고? 아니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아, 아 너 할래 너가 해라. 아 왜? 아니 아니 너가 해라. 나 해줘. 야, 약간 일본 개그 버전.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한다.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만해. 아니, 언녀라! 언녀라! 야, 그만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욕심이 많네, 얘가. 왜 내 노래를 네가 뺏어가지고. 아니, 하라며. 아니, 하라고 했냐? 내가 아, 네가 할래라고 했는데 네가 덜썩 물었지? 야, 우리 차오벨란 이분이 이제 그 나가수에 보면 청주평가단 중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그런 관중처럼 관객처럼 그렇구나. 노래를 아는 분인데 야 2000점을 주셨네. 그건 너를 위해 한번 해야겠네. 야 그만하자. 왜? 아니야 지우야, 내가 네 노래 듣고 싶고 시청자들 물론 지금 갈수록 늘어가고 알아. 네이버에서 물론 지금 네가 노래 한곡 할 때마다 수백 명씩 늘어가고 있어. 하지만 난 너의 성대를 아낄 거야. 근데 네가 하겠다 그럼 아우 어떡하니. 빼먹고. 알았어, 너를 위해 가자. 아우 난 반대다. 나 물 좀만 줄래? 아이 내무 야 물 떠올게. 괜찮아. 아 형 물 떠올게 형. 지금 톡하고 계세요 우선. 네네. 아 네 아 오늘 최근 없을 때 얘기해야지. 죄송합니다. 네 그 제가 오늘 정말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목이 너무 따가워서 제가 목소리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나와서 되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노래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아이고 전화가 왔네. 네. 제가 잠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원래 준비한 노래가 좀 몇 개 있었는데 정말 그 좀 잘 안 노래가 좀 잘 안 돼서 사실 제가 그래도 가수니까 가수는 이제 대중분들한테 이제 여러분한테 되게 좋은 노래 들려줘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서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여기 이렇게 뻐기고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몇 곡만 더 이렇게 부르고 갈까요? 몇 곡 부를까요? 원래 오늘 10곡 불렀는데 거의 한 10곡 부른 것 같은데요 오늘? 대신 여기 좋아요 이렇게 뭐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분들은 저희 카페랑 저희 팬페이지도 이렇게 해주시고 좀 좋아요랑 가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 노래도 이렇게 많이 다운 받아주시고 스트리밍 뭐 다운로드 다 좋으니까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야 지우 지우 씨. 네.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업 시켜줘서.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뭐 잘 되면 뭐. 지금도 잘 됐잖아요, 지우 씨는. 같이 잘 돼야죠. 뭐 어쨌든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 전화 왔다고요? 네, 전화 왔는데. 나? 아니야. 받았어, 네가? 아니야, 진동 울려가지고 옆에 버튼 눌렀는데. 아,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아. 내가 20만원 빌렸었거든. 안 줬어? 아깝잖아. 와 지금 형은 정말 너를 위해입니까? 야생합니까? 너를 위해 먼저 가죠. 너를 위해 먼저 간다는 거 야생화도 부르겠다는 야생화, 거예요? 야생화 아니 그러니까 그래. 나는 정치자 반대야. 알았어 알았어. 우선 너를 위해를 그냥, 우선이라는 거 그냥 너를 위해 부를게요. 그러면 그럼 지우야 그만 좀 노래 불러라. 난 진짜 하지 말까요? 여기 방송 끝낼까요 그럼? 야 그래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노래가 나오네.